자, 그럼 이제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일단은 국가화전 기준과 소방 관련 법률로 나눠지고요. 국가화전 기준은 이제 소화설비부터 어디까지 쭉 되냐면 내진 설계 기준까지 쭉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NFSC 101부터 109까지, 경보 설비는 201에서 205까지, 피난 설비는 302에서 304, 소형 설비는 401에서 402, 소활동 설비는요, 502에서 506, 비상전 수준 설비가 60이고요, 도로 터널이 603, 고층건축물 604, 임시 소방시설 606. 내진 설계 기준은 NFSC 코드가 없어요. 코드는 없지만 이것은 화재 안전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은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길게 쓰면은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자,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좀 깁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있는다? 바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법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중요한 거,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거,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자, 이런 이제 중요도 높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안과 규칙에서 자, 건피방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방화 셔터 방화문의 기준해 가지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소방 관련 법령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법도 많이 있지만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이런 사항이 돼서 이런 것들 위주로 실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방 관련 법령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책이 대단히 뭐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다 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거 위주로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근데 본문 내용 예시인데, 예를 들면 뭐 감시여만의 기능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화전 기준도 법제처에는 그냥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편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실어놓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별도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또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키워드. 그럼 위쪽에다가 표시등, 자동수동, 공급여버, 수조, 물림탱크, 예비전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문장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럼 보면은 표시등 음향경보장치니까 표시등, 그다음에 자동수동, 그리고 자, 쭉 와서 공급여부, 그다음에 수조 또는 물림탱크, 자, 예비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머리글 먼저 따면은 표, 자, 공, 수, 예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표자공 수예 또는 표자공 수물예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다 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자, 키워드. 자, 표는 표시등이다. 그다음에 자는 자동수동이다. 자, 공은요, 공급여부다. 그리고 수는 수조 또는 물림탱크다. 얘는요, 예비전원이다. 자, 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 무슨 표시등하고 음향경보 있으니까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키워드 점검, 동결 방지, 수의계, 고정식 사다리, 조명 설비, 청송 배수밸브, 외측 표지, 흡수 배관, 수직 배관, 그 다음에 표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표가 책의 사이즈는 A4 사이즈 형태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가독성을 좀 높이는 데 중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산화탄소 소약제 저장 용기에서 장소 40도 직사광선 방화문 표지 3cm 체크 밸브 자 이런 것들 말면 이제 나머지는 쓸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예요.